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3025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산 6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지분 중 절반을 아내의 명의로 받고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주면 정말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공동 명의를 하기 위해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명의가 바뀌면서 새로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 4%의 세금을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청취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6억 원이니 그중 지분 50%면 3억 원이 되는데요. 그럼 3억 원의 4%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자산 배분이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6억 원의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다고 합시다. 그중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아내 지분의 취득가액은 과거 1억 원에 샀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취득가액은 3억 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취득가액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적어지고 세금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효과는 증여받자마자 매각하면 안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